일본 화보 촬영 현장에서 봄맞이 빅스티비가 상큼한 빅스티비가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리얼비 빅스티비. 네. 캠콘 뭐 하는 거예요? 내 착한 그림이 자기 맘대로 봄맞이 특집을 방송해버렸어요. 그린TV 난 알지도 못했는데 40일에 갑자기 봄맞이를 하더라고. 너 왜 그랬어? 이래서 착하게 키우면 안 돼. 그치? 너 혼나야 되겠어. 말 좀 해봐. 했어. 그림 아직 그래도 인형 손길엔 반응하지 않는 걸 보니 잘 컸구만. 그림 너 여기 너 코. 네,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나랑만요 나랑 까만 인형들 이렇게 파스텔 톤을 입었습니다. 너. 와 오늘 와. 아 오늘 얘기 좀 해. 내용이 없잖아. 캔티 아니잖아요 형. 왜 이래? 조용히 해. 이렇게 예쁘게 화보 촬영하다 보니까 진짜 봄이 오긴 온 것 같아요. 네. 이뻐 이뻐. 저희가 일본 잡지 촬영을 했는데 파스텔톤으로 예쁘게 꾸몄어요. 봄맞이를 네. 해서 네. 컨셉이 뭐였냐면 네. 뱀파이어의 휴식입니다. 아 그러고 싶을 거예요? 뱀파이어의 휴식이었는데 뱀파이어 휴식 뭘 것 같아요? 일단 뱀파이어들이 휴식을 할 때 피 거짓말 네 뱀파이어 모습을 벗어 던지고 질문했으면 좀 들어줘요. 사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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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죠. 표정 왜요? 뱀파이어는 뭐였어요? 카메라야 뭐 카메라 뭐 하나 둘 셋 아 그거 아니잖아요. 네. 이상한 거 했잖아요. 왜 10%밖에 안 보여줘요? 똑같잖아 이거. 웃지 마요. 알았어 알았어. 그림이 웃어. 카메라 사진. 네 반갑습니다 캠파이어 씨. 네 캠파이어 씨. 네. 캠파이어 씨는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휴식을 취하나요? 아 진짜요? 그러면 우리 그림 홍빈이 휴식을 어떻게 취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. 네 그렇군요. 켄과 저와 같이 이렇게 둘이서 그 촬영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었죠. 굉장히 너 그쵸 이렇게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빅스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호흡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그쵸. 했어요. 그쵸 그리고 저희 빅스가 그리고 저희 빅스가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오늘은 개인 촬영도 있었고 또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저희 빅스 멤버들끼리 유닛이죠 커플 촬영. 네, 저 라비 똑같이 할 수 있어요. 라비 보여드릴게요. 라비가 포즈를 네 그래서 저희가 단체 촬영도 했고 굉장히 우리 스타일라인 여러분들 봄입니다. 봄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지금 딱 나가다니면은 정말 좋은 날씨예요. 아니 말이 말이야 이상해졌다니까. 말을 못하니까 캐년처럼 되잖아. 이상한 장난만 치니까 말까지 못해지니까 캐년이랑 똑같네. 너? 변했네 매우 참네. 네, 봄이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희 빅스 열심히 또 화보 찍은 거 네. 기대해 주시고 예쁘게 나올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. 네, 저희 빅스의 패션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따라하면서 저희 빅스와 함께 커플룩으로 소풍을 꼭 나가보도록 합시다. 알겠죠? 미니스 보세요. 예쁘게. 봄 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? 봄 봄이 왔다네 이제 간다네 나왔다네. 나는 이 노래가 떠올라요. 깨나리 얼룩 개나리 뭐지? 네오보는 정말 얻기 힘든 기회였어요. 저희 빅스티비에서 노래를 한 번밖에 안 불렀잖아요 그때 정식으로는. 그죠 근데 네. 이번엔 정식까지는 아니고 제가 데려올게요. 정식인데 네 데려오세요. 엔독스입니다. 자 하나 둘 셋 레오형! 아 레오형! 왔네요. 레오가 왔어요 여러분. 레오 굉장히 오고 싶어 했어요. 이렇게 짠 네. 레오 짠 안녕하세요 리얼브이 빅스티비 네 까지 추첨을 통해서 고르려 했던 곡이 있었으나 네. 본인이 부르겠다고 한 곡이 있었잖아요. 그런가요? 네, 그 곡을 이제 봄을 맞이하여 저희 스타일라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어요? 아, 네. 아, 노래 듣자. 그래, 나 봄 노래 좀 안 돼? 나는 봄이다 이런 거. 어제 본인이 안해줘 아물지 못한 상처가 그대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야 하는데 그런데 내 눈가에 눈물 고이죠 이젠 잊어야 하는데 미련스러운 나라서
이렇게 봄을 맞이하여 레오 형 인스타라인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레오가 준다 들려드렸어요. 네, 저희 빅스 상큼한 봄맞이 특집 지금까지 B.R.B. 빅스비!